시원한 강이 흐르고 아름다운 산이 펼쳐진 이곳은 충청북도 단양군입니다. 단양은 크천의 자연경관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굴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동굴, 바로 고수동굴을 찾아왔습니다. 고수동굴은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된 석회동굴로 약 4억 5천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연의 손길로 빚어진 곳입니다. 고생대 석회 암층에서 형성된 이 동굴은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크고 그 안에는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석회암 조각들이 가득합니다. 이제 동굴 탐험에 앞서 고수동굴의 소장님을 만나 동굴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동굴은 모암이 약 5억 년 된 모암이고 약 2억 년 전에 바다에서 유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반도를 형성하고 그 중간 지대에 이제 석회암 지대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00만 년 전부터 이 동굴이 서서히 만들어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회암 동굴의 특징은 이게 이제 산성을 띈 물에 잘 녹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그 석회암이 탄산 칼슘염 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성을 띈 물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기 있는 산호나 조개류들이 이렇게 퇴적이 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암석이고요. 앞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오늘은 파란불이 들어오는 구간을 구경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940m 되는데 전체적으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 걸으면 13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뒤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길이 우리가 바닥을 걷는 길이거든요. 위로 난 계단들은 전부 다 위에서 물이 스며들어와서 녹여서 만들어진 그런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런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걸어 다닐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크게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이제 동굴 생성물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위를 쳐다봐야 멋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불이 들어온 구간은 미공개 구간으로 물에 잠겨 있거나 돌에 막혀 있어서 지금은 구경할 수는 없고요. 여기 그 전문가들이 탐사를 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여기 전시관에 전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구경하시면 됩니다. 동굴 안에 포유류가 하나가 있어요. 그 박쥐입니다. 우리 고수동굴 안에는 관박쥐라고 원래 색깔은 이제 검은색인데 화학 처리가 돼서 흰색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딱 요만한 거예요. 이 박쥐가 동면을 할 때 그리고 잠을 잘 때 천장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관 모양을 닮았다 해서 관박쥐입니다. 특징은 여기 주둥이 쪽에 이렇게 말고 편자 같은 게 두 개가 붙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굴 안에는 46종의 생물이 살고 있어요. 오늘 들어가 보시면 만날 수 있는 게 여기 아시아 동굴 엽새우라고 이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줄이 난 게 있는데 이거는 종유석, 고드름처럼 되는 종유석을 잘라서 단면을 현미경으로 본 거를 화면에 띄우고 해요. 이렇게 줄이 난 거는 나무의 나이테와 흡사하게 보여요.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나무는 1년에 하나씩 생기지만 이 종유석의 나이테는 동굴 바깥에 큰 기후변화가 있을 때 하나씩 생겨요. 빙하기가 왔다든지 간빙기가 왔다든지 아주 새로운 어떤 인물 새로운 인물들이 유입이 돼서 생긴다. 그래서 이 라인의 나이트의 간격을 가지고 과거의 기후가 어땠는지를 추정하는 그런 자료로 쓰이고 또 미래의 기후를 예측하는 그런 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굴 안에 이 돌들이 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동굴 진주가 있고요. 이 진주는 조개 진주하고 성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장에서 물이 스며나와서 떨어지면 바닥에 뿜이 파이고 저쪽에서 본 조그만 암석 조각들이
칼슘을 흡수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이 계속 떨어지면 물이 흔들흔들하니까 동글동글하게 흔들어지는 거죠. 사이즈는 이만해도 자라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종유석이 있습니다. 이제 고드름처럼 내려오는 종유석인데 이 종유석은 빛을 쏘면 빛이 통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종유석이 1cm 자르는데 대략 한 100년 정도 걸린다. 물론 뭐 물을 유입이 안 된다면 100년이 아니라 뭐 1000년, 만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물이 이렇게 유입된다고 보면 대략 한 100년 정도 걸린다. 이건 20cm면은 이게 연도가 2000살입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5m, 10m, 15m짜리 종유석이나 뭐 여러 가지 석순이나 유석 이런 걸 보시면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것도 내가 좀 겸손해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동굴 산호가 있고요. 동굴 산호는 물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바위의 그 습기를 이렇게 흡수해서 이렇게 생산을 잡아냅니다. 그 다음에는 석화도 있고요. 이 석화와 종유석은 같은 성분이나 자라는 성격이, 성질이 좀 달라요. 그리고 동굴 탐험 미션도 있는데요. 주어진 세 가지 동굴의 생성물을 촬영해서 보여주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천당무, 천년 이사랑 바위 베이컨 시트 이렇게 세 가지의 미션을 받았지만 해당 미션의 구성물의 사진을 캡처를 하지 못해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동굴 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고수동굴 카톡 채널에서 미션에 관한 동굴 구성물을 캡처한 뒤에 동굴에 입장해주세요. 동굴에서는 핸드폰이 전파가 터지지 않아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고수동굴은 충청북도 단양군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된 석회동굴입니다. 약 4억 5천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 동굴은 고생대의 석회암층에서 만들어졌으며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고수동굴은 총 길이가 약 1,700m에 달하며 내부에는 다양한 석회암 구조물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유석과 석순, 유석 등 다양한 석회암 생성물이 동굴 내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들은 각각의 모양과 크기, 형성 과정이 달라 자연의 경이로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동굴 내부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어 있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고수동굴은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굴 내부에서는 팍쥐, 곤충류 등 동굴 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수동굴은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동굴 내부에는 탐방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안전하게 동굴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굴의 형성과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가이드 투어도 제공되어 방문객들은 동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고수동굴의 하이라이트인 천년의 사랑이다. 위에서 자라는 종유석과 종유석 밑에 물이 떨어져 자라는 석순이 약 10cm 정도 떨어져 있어 조금만 더 자라면 만날 것처럼 보이지만 1cm 자라는데 약 100년이 걸리기 때문에 종유석과 석순이 만나 석주가 되기 위해서는 천년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천년의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고수동굴의 탐험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 거대한 박쥐가 있는 포토존과 내려가는 길도 꽃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다. 미션에 성공하면 4종류의 캔배지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창립 48주년 기념 이벤트로 쿠키 쿠폰도 주는데 동굴 매표소 옆에 있는 터커피 하우스에서 고수동굴의 모습인 쿠키를 받을 수 있다.